슈퍼샤이 슈퍼샤이. 아휴, 빨리 집에 가서 여우 같은 마누라랑 도끼 같은 우리 딸한테 뽀뽀해줘야지. 니아 빼고. 차가 한 대도 없네. 그냥 건너야겠다. 머리야. 어? 어? 어머, 여... 괜찮아요? 어, 저거 남자 아니야? 어? 남자인데? 어머, 어머, 남자다. 어, 남자가 확실해? 어떻게 됐을까? 남자잖아. 아니, 저거? 어? 아니, 저는 어? 괜찮습니다. 남자. 저거 남잔데? 완전 남잔데? 수컷의 냄새가 나는데? 아휴, 눈을 떴더니 아침이고 밤에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 애들하고 마누라가 팍팍 바가지를 긁겠지. 여보, 다녀왔어. 아, 깜짝이야. 여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아, 미안하게 됐어. 나도 어쩌다 보니까 밖에서 정신을 잃어버렸는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며. 당신 이 굵은 목소리, 설마 나 남자? 응? 여보, 왜 그래?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전화. 네, 여보세요. 여기 저희 집에 남자가 있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대통령님. 뭐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 이렇게 막 들어오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나? 대통령님. 정말 남자로군요, 남자. 인류의 구원자. 응? 인류의 구원자? 남자님이시오. 남자님이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 사람들 누구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라니! 벌써부터 그런... 부끄러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여보, 왜 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나야, 나! 여보, 당신 남편! 잉여맨! 일단 진정하세요. 남자라는 생물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주 무서운 종족이군요. 하, 일단 이건 제대로 정리해야겠군요. 당신이 여보라고 부르는 미호 씨는 당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딸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애초에 이 지구상에선 여자가 99.9%, 남자가 단 0.1%. 그것도 당신이 그 0.1%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 여자들만 있는 세계였지만 이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남자는 당신뿐이죠. 네? 이 지구상에 저만 남자라고요? 맞아요. 이해를 제대로 하셨군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 지구, 인류를 위해 힘을 써줘야겠어요? 힘을 쓰다니 그게 무슨... 일단 대통령인 나와 결혼부터 하시죠. 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는 유부남이라고요. 안 돼요. 아직 진정이 덜 됐나 보군요. 아, 그래요. 일단 지낼 곳을 마련해 드리죠. 얘들아, 잡아. 네? 이러지 마세요. 여기가 앞으로 내가 지내는 곳? 아니, 내 집을 내두고 왜 내가 이런 고급 주택에. 근데 이제 보니까 집이 좋긴 좋네. 어머! 누구세요? 진짜 남자야! 남자! 요! 와, 남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잉여맨님을 도울 메이드들이랍니다. 불편한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님? 나 몰라잉.
아이 미쳤다 미쳤어. 나 몰라요. 나도 몰라. 아 네. 그럼 저는 방에 먼저 들어와 보고 싶은데. 아이 내 오빠. 응? 오빵이 뭐야? 남자들은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한대. 오빵. 침실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오빵 따라왕. 편히 쉬세요. 오빵. 아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주시고요. 나와 키즈베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 마침 여기 컴퓨터가 있다. 그래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여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는 한 번에 아주 조금의 여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어서 현재 지구는 인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만약 지구에 남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과학기술을 의존하지 말고 바로 아이들을 만들어 인류를 유지시켜야 한다. 설마 했는데 정말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잖아. 이 세계엔 나만 남자라니. 그럼 난 수십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가? 비켜! 내가 먼저 오빠한테 갈 거라니까! 비키라고! 비켜! 오빠한테 갈 거야! 저기 내가 먼저야! 진정하세요! 저 왜 싸우고 계세요? 아니 지금까지 게 뭔데? 우리 오빠 첫 번째 마누라가 되겠다는 거 있죠? 아니 거울은 보고 사는 거야. 내가 당연히 첫 번째 마누라지. 그쵸 오빠? 아니 오빠 넌 진짜 안 되겠다. 일로 와! 오빠! 아 제발 진정하세요. 아 저 일단 저 외출 좀 하고 올게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 식힐 겸. 아우 진짜 이 오빵 나도 같이 가 오빵. 그런데요 지금 나가면 큰일 날 텐데. 나가지 마세요 오빵. 여기 일로 와. 아 진짜 가지 마. 걸까? 나 우리 여보한테 양심이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즐겨도 되는 걸까? 나 나쁜 기분은 아닌걸. 일어나셨나 보군요. 대통령님 어째 좀 진정이 되셨나 봅니다. 아,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세계랑은 좀 많이 달라서요.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요. 지구에 사는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젠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유일한 남자, 잉여맨 씨? 아, 네. 바로 인류를 보존하는 거겠죠. 이해가 빨라 좋군요. 그럼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여기서요? 멀려! 안심하세요. 결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요. 일단 나랑 결혼부터 합시다. 저기 역시 안 되겠어요. 너무 부끄럽다고요. 뭐해? 잡아. 그 집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 분명 오빠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남자씨? 냄새가 나는데? 분명 이 근처인데?
뭐 하는 짓이야! 나 이 세상에도 유일한 남자잖아! 나한테 이래도 돼! 아, 딱 보니 여러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 도망만 치고 가등 쓸모없군. 차라리 인류를 위해서 연구자료로 써야겠다. 그래, 연구자료. 인류의 종속을 위해. 생체실험. 결혼하면 되죠? 사람들이랑요. 할게요. 그래? 네, 대통령이면 결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실시해. 네? 지금 보니 제 구실도 못할 것 같군. 어서 실시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가오지 마! 내가 고자라니! 아! 여보? 괜찮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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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었어요! 요래야, 리아야, 빨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와. 선생님! 여보 맞지? 맞지? 어? 어, 맞지? 잠깐만. 있어. 있다고! 달려있어! 아직 달려있어! 나 고작 아니야! 고작 아니야! 고작 아니라고! 좀 쉬고 있어? 나 아직 달려있어! 아직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 우리 남편 머리가 이상이 있나봐요! 달려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